연합군은 후퇴를 결정합니다. 열흘간 진행된 흥남철수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현봉학은 당시 미식군단 책임자 암원들을 찾아가 피난민들을 위한 배를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미식군단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현봉학과 가까웠던 토니 대령만이 현봉학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4 was the expert, and once they were in the port, how do you load them? So these two men had worked together during World War II, so they knew each other, they respected one another, and they knew how to get the job done. So history put these two men together at this key moment. 기네스북에는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운 마지막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호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적의 배는 메로디스 빅토리호 한 척이 아니라 흥남부두에서 피난민을 실어날랐던 배들 모두였습니다. 철수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 한국을 6년 전 찾아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기억 안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